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경쟁률이 11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N수생은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내년도 의대 증원을 노리고 대거 도전장을 내민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고려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선 방음터널의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두 명이 다쳤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0분간의 첫 TV 토론회를 치른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는 각각 성공적인 토론이었다며 자평했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